빠밤. 자자자자자자자. 하이! 아, 이거 아니야. 자, 반갑습니다. 슬로건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네. 뭐요? 숙제 안 했어요? 광고 전에 숙제 안 했어요? 아, 이거 알죠? 해봐요. 외웠어요? 먼저 하는 거잖아요. 항상 먼저 했는데 내가 해야지. 좋은 일이 있을 땐 게이득, 앞으로는 캐디득. 이렇게 하는 슬로건이야. 알았어. 쉽다 쉽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게이득, 앞으로는 캐디득. 쉽다 쉬워. 쉽다 쉬워. 쉽다. 봐봐. 원래는 개잖아. 그러고 고양이로 바꿔. 아, 설명하지 마. 어, 그러면 캣이잖아. 아, 아,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캐디득이라는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자, 2시입니다.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침착맨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퍼디입니다. 네, 오늘도 네. 재밌는 상품이 있어가지고 광고하러 왔어요. 네. 예. 네. 자, 시작하시죠. 슬로건. 뭐였지? 좋은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땐 게이득. 앞으로는 캐디득. 다시. 다시. 알았어. 다시 할게. 잠깐만. 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게이득. 앞으로는 캐디득. 자, 캐디득. 아, 캐디득 이거. 쿠켓, 쿠켓 광고예요. 네, 쿠켓 네, 광고. 간편식 광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쿠켓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마 알게 모르게 뭐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좀 저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2021년 작년 2월에 가입을 했더라고, 쿠켓에. 왜 가입을 했나, 광고하기 전에. 네, 이게 내가 왜 가입을 했나 또 캐디득이네? 이제 캐디득. 그거는 캐디득이죠. 네. 왜 했나 봤더니 내가 그때 한창 다이어트 한다고 막 설레발칠 때 거기서 다이어트 도시락을 왕창 주문했더라고요. 아. 쿠켓게 맛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다이어트 성공하고 캐디득. 캐디득.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첫 만남이 있었고, 저는 간편식 그 쿠켓 써본 적은 없습니다. 광고로 처음 만났고. 근데 이제 광고한다고 하니까 그 쿠켓 측에서 쿠켓 그런 어떤 간편식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좀 체험을 해봐라. 광고 전에 체험을 해보고. 그렇죠. 좀 느껴봐라. 어땠어요? 너무 네. 파는 것 같았어요. 왕창 보내주셨어요. 막 뭐 저기 막창도 있었고. 네. 감자탕에다가 뭐. 안주가 좀 많았어. 근데 술 안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소만만 캐디득, 나는 게이득. 게이득.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험을 했었고. 네. 오늘은 뭐 할 거냐. 네. 쿠켓에서 나온 요리. 네. 이걸로 점심 식사를 한번 할 거야.
한번 여기서 간편식을 간편하게 끓여 먹고 또 이제 쿠켓에서 나오는 여러 음식들 가지고 월드컵도 해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요리 진짜 담을 쌓고 산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지 식사를 만들어내는지 지적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게 강철의 연금술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먹냐? 마늘보쌈엔 김치입니다. 이게 간편식으로 나왔어? 네. 마늘보쌈과 김치. 김치인데 요거를 간단해요. 그냥 렌즈 돌리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밖에 렌즈팀한테 넘길 거예요. 렌즈에다 그냥 5분 돌리면 끝이야. 그냥 냉동이야. 네, 이게 침투부 이 회사 내에 렌즈팀이 있어요. 렌즈팀이 있죠. 네, 그래서 렌즈팀이 두 명 있어. 제가 밥 먹을 한 명은 안 돼서. 제가 밥 먹을 때는 렌즈가 필요한 음식을 렌즈팀에 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렌즈팀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렌즈팀 나와주세요. 자. 네. 렌즈 확실히 잘 돌리셔야 됩니다. 700W인지 1000W인지 확실히 보세요. 700W 1000W 중요합니다. 그거 30초 차이 나요. 프로잖아요. 1000W인지 700W인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또 있죠. 메인 우리는 이제 국밥팀. 좀 요즘에 식사 조절하는데 이거 저 두 개를 푸짐하게 먹어도 될까? 그럼요. 먹을 땐 먹어야 돼. 난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유난 떠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먹을 땐 먹어. 그래요? 자. 이번에는 얼큰 순댓국입니다. 그리고 이 커여운 이 고양이가 쿠켓이에요. 요리하는 캣. 쿠켓. 아, 귀여워. 네, 가와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뭐 한번 순서를 세 단계가 있는데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겉포장지를 제거한 후에 육수와 순대를 충분히 해동시킨 후 육수와 고기를 냄비에 넣고 5에서 7분 끓이면 다시 해주세요. 죄송해요. 자, 방해해서 첫 번째부터. 네. 자, 겉포장지를 제거한 후에 육수와 순대를 냉장고 또는 찬물에서 충분히 해동시킨 후 해동. 두 번째. 해동된 육수와 고기를 냄비에 넣고 5분에서 7분 동안 충분히 끓여준 후 마지막 해동된 토종 순대를 넣고 2-3분 더 끓여주세요. 아, 좋은 일 있을 땐 게이득, 앞으로는 캐디득. 이게 1번은 우리가 이미 해동을 해놨어요. 네. 해동을 해놔서 네. 2-3번만 하면 되는데 5에서 7분 끓이고 음흠. 그냥 토종순대 넣고 2-3분 더 끓이고 그냥 쳐먹으면 끝이야. 그래. 이게 더 이상 뭐 없어. 사실은. 그래. 쿡방이라고 하기도 뭐한. 아니 그래야 간편식이지. 예, 10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불편식이죠. 왜요? 정확해. 표현이 정확해. 네. 불편식. 넘어가면 불편식이야. 10분 넘어가면 불편식이야 그때부터는. 맞아. 이거는 그 개봉팀. 아, 제가 패키지 개봉팀. 저는 세팅팀. 세팅팀. 저 화력 담당. 화력 담당. 화력 요청합니다. 나는 가스팀. 가스라이팅. 이게 회사 내에 팀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렌즈 팀장 어떻게 됐나? 주 업무 가스라이팅.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렌즈 팀장 잘 돼요? 되고 있어? 이거에 네 명이서 지금 네 명의 두뇌를 모아서 하고 있어. 야, 요거는 이것도 씻어놨거든요. 여기다 부으면 됩니다. 네 명이서 하면 되게 간편해 보이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아, 순대가 이렇게 따로 들어 있구나. 이거 2-3분 뒤에. 오케이.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붓도록 하겠습니다. 아, 렌즈 팀에 그거 전하세요. 네. 햇반도 돌리라고. 아, 큰일. 그럴 뻔했네. 렌즈 팀. 기상. 햇반도 돌려야 돼. 네. 아, 해놨어요, 렌즈 팀? 해놨어? 역시 렌즈 팀이야. 아, 미리 해놨다고 하면. 역시 렌즈 팀이야. 큰일 뻔했네. 좋아. 자, 가스팀하고 개봉팀만 잘하면 돼. 왜? 쏟아져 밀봉돼 있는데. 아이고. 아, 나 개봉했는 줄 알았어. 아이고 참. 되게 간편식인데 왜 이렇게 불편해 보이냐? 왜 이렇게 정신없냐? 간편식도 못해 왜 이렇게? 하는 사람 때문에. 아이고 뭘 이쁘게 뜯어. 여기 뜯기 좋게 여기 홈이 다 있잖아 여기. 아이고 간편하게 해놔도 불편하게. 어디요? 아, 여기 홈을 이렇게 쭉 찢으면 되잖아. 거꾸로 해놨어. 정신 없어 진짜. 이게 침착맨 잘못이지 제품 잘못은 아니에요. 그럼요.
간편하게 해놔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 못 찾아. 이거 홈인데? 나 홈인데? 아니 왜? 아 나 이게 나 가스팀이라 그래. 자 갑니다. 오우 약간 살얼음이 낀. 오우 푸짐하다 푸짐해. 좋아요. 나 가스팀. 이걸 왜 못 뜯어? 양 이쪽에도 있어. 이쪽 실패하면 이쪽으로 가면 돼. 오케이. 개봉팀이 잘하네. 개봉. 야 이거 맛있겠다. 아 제가 좀 미리 먹었잖아요. 아 예. 이거 맛있어요 진짜. 괜히 이게 좀 그 형도 그 정보가 이쪽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먹었잖아요. 어 맞아요. 이유가 있다. 그 또 침착민이 레토르트 이 간편식을 참 좋아합니다. 흰옷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흰옷이니까. 어 그렇지. 아이 나는 풀어놔서 안 튀지 한 방울도. 이거 튄 개수만큼 맞기. 어 좋아. 이거 순댓국 먹방 다 하고 튄 개수만큼 맞기. 아 한 방울도 안 튀지. 나도 안 튀지. 나는 애초에 먹는 이 취식 방법 자체가 튀지가 않아. 이것도 일단 개봉해놔. 빨리 넣게. 왜냐면은 몇 개 들었어 몇 개?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 아 왜 빨리 넣어야 돼요? 여기 5분에서 7분 끓인 다음에 넣은 다음에 2분 더 끓여야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가 5분에서 7분이 끓었는데 우리가 이거 뜯느라고 막 이러는 시간이에요. 나는 설명서가 어긋나면 참을 수가 없어. 아, 맞아, 그럼 맞아. 버려야 돼. 아 맞아. 아 맞아. 어, 나 8분 되면 버려야 돼. 왜냐면 7분 끓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개봉팀이야. 어. 알았어. 순대가 하나 여섯 개, 아홉 개. 아홉 개. 밀봉 이렇게 해놨고 뜯어놔 놓죠. 이건 없네. 이거 가위로 해야 돼. 근데 그건 가위로 합시다. 요건 할 수 있겠죠, 제가? 아, 나 미대 출신인데 왜 손재주가 없지? 야, 미대 출신하고 다 손재주 있는 거 아니더라. 나 좀만 한 번만 더 쓸게. 아, 맛있겠다. 아, 이게 살얼음 같이 좀 있었어요. 해동을 했지만. 잠깐만! 카운트 하고 있었어? 지금 몇 분이에요? 아, 지금 3분. 3분? 3분 1초 그러면 2초. 저기 계산하고 있었지. 아니 2분 지났어. 저기 저 시계 기준으로 15분 되면 늦죠. 아니 뭐 아는데 왜 물어보는 거야. 버리래. 시간 안 됐으니까. 아 뭐 아 하고 있었어. 하고 있었어. 3분 3초 3분 4초 3분 5초. 그리고 이것도 넉넉한 게 뭐 5에서 8분 끓여라. 5에서 8분. 2에서 3분 끓여라. 그렇죠. 넉넉해요. 그렇죠. 오차 범위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편식이라는 거야. 어? 막 딱 2분 30초, 5분 몇 초, 초까지 안 해주고 간편하게 간편식을 이약 물고 불편하게 먹고 그게 심창맨이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있다. 야 이거 들어있네? 고기도 많이 들어있다? 건더기? 아 순대만 있는 게 아니고 고기도 요즘은 간편식이 진짜 잘 나와. 너무 잘 나와. 어느 정도냐면은 주제 넘어. 아니 주제 넘어. 나 솔직히 주제 넘는다고 생각해. 그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셨는데 간편식도 잘 나오지 않아? 라고 이제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미역국을 진짜 끓여주셨는데 예 쿠켓도 잘 나오지 않아? 좀 광고한편 본 것 같아. 그치? 가상의 내용이지 뭐. 가상의 형이 시나리오 쓴 거지 뭐. 아 그런 광고도 있었잖아 옛날에. 이거 짬뽕 어디서 시켰어? 했는데 간편식이었어. 아 진짜 있었어요? 그런 있었어. 광고가? 어. 오, 좋다 광고 좋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 맥락의 광고죠. 네. 파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요즘에 간편식들이 주제도 모르고 이제 막 자기들이 어? 완벽한 퀄리티를 내고 있어요. 네, 간편식이 좋은 간편식은 게 퀄리티가 낮아야 돼, 원래는. 그치. 주제 넘어. 어. 근데 이제 요즘에 배달비도 엄청 비싸지고 또 1인분 안 되는데도 막 혼자 사는 사람은 많은데 1인분 배달은 또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막 그래서 2인분 시키면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 됐다! 수육 됐다! 아, 됐어. 렌즈팀 더 빨리 했네? 렌즈팀 1승. 아 담음새가 좋은데요? 뭐죠? 아, 렌즈팀 좋아요.
야 이게 나 서빙팀 나 서빙팀 이게 진짜 놀랍다 이거는 이게 간편식이래. 그러니까 주제 넘는다니까. 마늘보쌈이야 그냥. 주제 넘어. 이거는 진짜 주제 넘네. 아 좀 열받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 이러다가 어? 이러면 이제 거의 옛날에 이런 말 있었어. 안방극장 알아요? TV가 안에 있으니까 안방극장이라고 했죠. 미디어를 안에서 볼 수 있잖아. 바보상자. 바보상자 미디 그러니까 이거 봐봐. 안방극장처럼 이 안에서 안방 식당 식당 뭐야 뭐 그 식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배달시켜 먹는 것보다 훨씬 싸고 열받아. 좋지 뭐 우리야. 좀 먹어볼까요? 어? 이거 보쌈 먼저 한 번 좀 먹어봅시다. 이거 겉모습만 그럴듯할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먹어보고 저 굉장히 또 혀가 예민하시잖아요. 네. 겉모습만 그럴듯할 수 있어요. 먹어봅시다. 한쪽에 한 캔 하고 먹어봅시다. 나 이거 먹을 때는 김치를 먹어. 또 웃긴 게 원래 안 먹거든요. 자 마늘. 난 이거는 좋아요. 마늘 달아서 푹 찍어서 일단 고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파는 것 같다. 아 어, 맛있다. 그 이거는 잠깐 김치니 무말랭이니 먹어봐야겠네. 무말랭.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지. 아 그냥 식당에서 파는 것 같아. 식당에서 이렇게 해서. 어때요? 소주 팀은 없니? 구이네? 소주 팀 구이네. 한 명이 다 할 수 있는데 한 명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여섯 명이 소주 팀까지. 야 이거 진짜 맛있다. 형이 동급을 생각해봐. 형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막 칼로리 높은 걸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그릇된 판단하고. 아, 나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나? 에이 그렇진 않아요. 우리 뭐 회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들어가야 돼. 안 되고 우리 악마 유치원에서 네네. 자기 내장 그 준비물로 갖고 온 것 같다. 무슨 밥만 떠진 소리 하고 있어. 자 이거 그냥 넣으면은 국물 튀어. 조심해. 한번 걸러서 넣어. 아 우리가 악마인데 악마 유치원에 준비물로 자기 내장 준비물. 자 이제 2분 끓이고 끓으면 돼요. 야 이것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나 조금 더 먹어야겠다. 이 얼마 만에 보쌈입니까? 나 가스팀. 응? 나 가스팀. 그리고 수육은 살 안 쪄. 수육 살 안 쪄요? 근데 마늘 있죠 이거. 마늘은 쪄 솔직히. 응? 그 마늘 이거 엄청 달아서 찌잖아. 뭐 요게 아마 찔걸? 설탕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거 우리 저기 렌지팀한테 렌지팀에 저 국밥그릇 좀 달라고 그래. 여기 이게 뭐니 이게 어떻게 먹어? 할 수 있어. 미친 렌지팀 감사합니다. 국밥 먹을 때 오늘은 한 그릇 더 드세요. 아 근데 현미로 드릴걸. 아 됐어. 현미 있었는데. 에이 유나 떨지마. 한 그릇 더 먹을 때 현미로 드릴게. 유나 떨지마. 유나 떨지마. 유나 떨지마. 2분 지났나? 아직 안 지났어. 저 18분 되면 됩니다. 아 그럴듯해. 근데 진짜 간편하다. 어. 광고라서 오는 게 아니고 간편해. 순대국밥집 들어가면 되나? 나는 그 냄새 난다. 근데 우리가 지금 4인분을 먹는 거 아니야? 지금 1인분 1인분? 네. 뭐 어때요? 많긴 하다 좀. 그리고 양이 좀 많아 지금 보면. 이만큼이 1인분이었는데 잔반팀 팀장 태환씨 불러야 돼. 잔반팀이 또 있어요? 그런 팀은 없어요. 아 그래요? 태환씨 그리고 잔반 안 먹어요. 자 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분배팀. 분배팀 이건 가스팀에서 같이 하죠. 분배팀. 분배팀도 9인 1명. 이야 진짜. 아, 근데 내 순대인지 형 순대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가 달라. 똑같이 아홉 개씩 넣어주세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어우 맛난다. 어 나는 잠깐만 밥을 먼저 깔래. 오케이.
난 이 밥 아, 밥 위에 까는 걸 좋아해. 그럼 이거 내가 해야겠네. 깨야 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 나 순대 하나 더. 됐어. 난 토렴 해줘. 토렴. 토렴? 응. 밥만 떨어질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나 토렴 해줘. 좋아. 근데 밥이 지금 뜨거운데? 토렴이 아니잖아. 아이, 밥이 차야지. 밥 아까 돌려놔서 약간 식었어. 아, 그렇지, 그렇지. 아유, 왜 이렇게 토렴 잘해? 순대 아저씨. 순대팀. 아, 광고 맞아? 왜 잘해 토렴? 아니, 광고 맞냐고. 됐어, 됐어, 됐어. 딱 좋아, 딱 좋아. 밸런스 딱이야. 먹고. 어, 난 순대를 내가 다 먹어보려고. 아니, 아니, 빨리 일단 치우겠습니다. 들어왔어, 들어왔어. 치우고 더 드시고 싶으면 달라고 하세요. 아, 맛있겠다. 애초에 우리가 지금 4인분을 놔가지고 내가 부르실 거야. 아, 뜨거. 야, 잘 먹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집에 부추 같은 거 있으면 좀 넣으면 더 좋지. 아, 맞네. 그거는 집에 있는 게 나아. 그건 신선한 게 더 좋아. 부추까지는 없네요. 그쵸, 그쵸. 어? 부추까지는 없어. 그거는 그것까지 하면은 알고 보세요. 먹으세요. 그것까지 넣어주면은 식당들 다 문 닫으라 소리지. 일단 맛있다. 근데 잘 익혔다 이거 촉촉하게. 따라놓고 이거 먹어. 먹자 이제 국밥. 자, 국밥 들어갑니다잉. 일단 밥에 이 정도 양이면은 토렴해가지고 온도가 딱 맞아. 아니, 토렴 아저씨. 아니, 애초에 뜨거운 밥인데 뭔 토렴을 해서 딱 맞아. 아니,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들어가기 힘들다고. 아니, 그러니까 국물이 뜨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아, 맛있다, 야, 맛있어. 듣지도 않아. 야, 듣지도 맛있다. 아우, 진짜 소주 한 잔 없나, 진짜. 자기 할 말만 해. 자기 할 말만 해. 아유, 뉴스 채널 좀 들어봐요. 뉴스 좀 보게. 이렇게 하면서 먹자, 아저씨들 다 이렇게. 여기 보면서 먹어, 이제. 옛날에 신문 봤는데 신문 보는 아저씨랑 그 꼭 식당에 신문이 하나 놓여있어. 난 너무 좋았어 그때. 막 스포츠 신문 만화 막 야한 만화 막 있고. 이제 막 회차 보면 막 1234화야 막.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어. 난 처음 봤는데. 나는 몰랐는데. 레이스. 야, 어디 맛있다. 맛있다 이거. 근데 입맛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일단 내 취향이야. 이거는 쿠켓 얼큰 순댓국입니다. 근데 이게 두 종류 있대. 어? 두 종류 있대. 얼큰한 것도 있고 안 얼큰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약간 쌈쌈해 보니까. 술안주다, 술안주 좀.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다이어트 식품을 내가 여기서 많이 샀거든. 그러니까 살 빼고 싶어도 할 수 있고, 마음 먹으면. 종류가 좀 여러 가지라는 거지. 술 먹고 싶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주로 이제 사는 거는 생선구이가 집에서 해먹기가 좀 애매하잖아. 냄새도 나고 좀 가시 많이 나오고. 근데 생선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패키징을 해가지고 팔어. 이렇게 고등어하고 뭐 삼치 이런 거 있어요. 한 3천 얼마야. 근데 그거 하나 있으면은 진짜 밥 한 공기 있으면은 뚝딱이야 진짜로. 그거? 그 생선 생선 텐더?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해놓은 거? 필레 생선 필레? 그냥 순살? 순살? 아니 가시도 이게 조금 완전히 없진 않아. 이렇게 조금 있어. 조금씩 이제 바르면서 먹어야 돼. 난 거의 없어. 돼. 가시 있어. 왜요? 가시 씹는 맛이 있어.
맛있다. 우리 아버지가 순댓국을 좋아하시는데 아버지가 생각나는 맛이네. 순댓국을 왜 좋아하시는 줄 알아? 왜요? 술 마시려고. 근데 지금 이 조합에서 소주 참기 쉽지 않습니다. 아 진짜로. 형은 좀 술 마시잖아요. 저는 좀 마시죠. 어때 좀 땡겨요? 땡겨요. 최근에 좀 그 술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도 땡겨요? 이걸 보니까? 네 다시 땡겨요. 해장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회식하고. 다음날 뭐 또 촬영 있어가지고 나갔죠. 무사히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저는 뭐 프로니까요. 보쌈김치평이요? 아삭하고 달콤이요. 보쌈김치 이거 맛있게 하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양념 진하게 해야지 맛있어 이거는 진짜. 보쌈찜 같은 데 가면 요게 생명이잖아. 그쵸. 근데 이건 또 요것도 잘하네. 요거 또 드시네? 요거 잘 안 드실 줄 알았는데? 뭐 먹을 때 먹어요. 이게 요게 달콤하잖아 김치가. 보쌈김치랑 요게 가운데다 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이게 있어가지고 가스팀이 이게 있어가지고 옆에 있었어. 내가 보쌈 너무 좋아하는 사람 같잖아. 아 좋아하잖아. 좋아하긴 해. 좀 배불러요 이제? 배부를 것 같은데? 슬슬 차고 있습니다. 왜냐면 양이 좀 적어요. 오고 있어야지. 아유 맛있다. 근데 우리 벌써 25분인데 이거 월드컵, 뭐? 월드컵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빨리 먹어. 빨리 먹으면서 할까요 월드컵? 보쌈은 먹으면서죠. 밥은 일단 먹읍시다. 또 이게 먹으면서 진행하죠. 그냥 다 먹었어. 전달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벤트 중이에요. 광고에 맞춰가지고 지금 그 100원 딜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기 베스트 상품들이 좀 있거든요. 이 쿠켓에서도 인기 있는 게 있는데 10종류 정도? 그거 이제 100원에 하는 거. 근데 그게 네. 신규 유저만 신규 유저하고 그 뭐였더라? 구매 이력이 없는 기존 고객. 그러니까 가입만 옛날에 해놓고 안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용해보라고 그냥 하나 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박. 찹쌀떡도 있고 뭐 막창도 있고 그 거기 해당되는 그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입해가지고 한번 100원에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을 듯. 또 신규 고객 혜택이 또 있어요. 또 뭐 있죠? 한 번 100원 딜로 먹어보고 괜찮으면 할인해서 먹는다. 뭐 있냐면 신규 가입 시 적립금 3,000원. 그리고 어플 받으면은 또 할인 쿠폰 3,000원. 첫 구매 또 하면 그리고 친구 초대 시 5,000원. 그리고 후기 올려서 베스트 후기 되면은 적립금 2,000원. 이런 거 신규 그런 고객 것들이. 혜택입니다. 땀난다. 맛있다.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또 광고 영상도 한번 봐야 됩니다. 광고 영상을 이게 그 굉장히 재밌는 영상들이 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요건데 두 개예요. 아이고 감히 생선을 태워? 인생 왜 어렵게 살아? 자, 쿠켓 간편한데 맛있기까지 하니까 구첩반상도 10분 내가 얘기한 게 이거야 이거 이게 보던 거 이거 캐드 형이 말한 그 이거 여기 이제 화덕고등어구이 쿠켓. 이런 식으로 쿠켓에서 먹을 수 있다 삼치도 있어 저거 맛있어 너덜트 이게 나
이게나는 어때요? 누구때요? 너덜트 몰라요? 요즘에? 왼쪽, 나 왼쪽. 어, 너덜트가 재생했는데. 너덜트 몰라요? 요즘에? 몰라요. 어, 요즘에 핫하잖아요. 어, 저분, 그분 아니야? 이거. 풍영. 뭔 소리라는 거야? 아니, 거의, 침투 회원인데, 저분? 아, 소민님? 아니야. 아니야? 소민님 아니야. 한소민이라고 써있구만, 밑에. 무슨 말이야? 아, 그래? 아, 그러네? 참나. 아, 왜냐면 너덜트에 여자분 한 분 계시거든. 나 그래서 그분인 줄 알았지. 아, 소민님 이러고 사시는구나, 지금. 아, 이거 어감이 좀 이상한데. 아, 이렇게 사, 아, 근황을 알게 됐구나, 이 정도. 아, 또 오해하네. 또 오해하네. 옛날 희철 씨한테. 아, 이 차 존나 싸잖아. 아, 너 되게 전혀 성장하지 않아. 너 되게 합리적인 소비하는구나를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근황이 이렇게 되시는구나. 아, 근황이. 아, 근황이 이렇게 되시는구나. 아, 심지어 근황도 아니야, 6개월 전이야.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광고 보시죠. 제깍제깍. 네. 잠깐만. 덥죠? 어, 조금 덥네. 에어컨 켜드릴게. 추천 코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끼리 추천 코드 의견 나 받아서 하세요. 자, 고! 고, 고! 자, 그럼 다음 학번 우리 한 처음부터. 소리가. 자, 나. 그럼 다음 학번 우리 한 분들이 뭐해? 어? 아니, 지금 뭘 씹고 있어요? 미친 거죠? 아니, 이들이처럼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정도는 괜찮아도 누가 회의 시간에 뭘 먹어요? 한들이 사회생활 처음에? 아, 회원 국회. 이 좋은 걸 알려줘야지. 자, 잔치국수. 국회. 배고플 땐 참지 말고 스마트하게 먹는 게 바로 캐디들. 잠깐만, 내가 여기 보여줄게요. 아, 여기 있다. 어, 여기 맞다. 자, 보면 다들 지금도 커피 마시는 거야? 근데 웃긴 거 뭐냐? 뭐? 이 부장님 어디 가죠? 어. 떼어서 먹는 거야. 부장님도 먹어. 야, 부장님도 한 젓가락 하고 와. 너무 오래 있잖아. 너무 오래 있잖아. 맞아. 어, 여기 맞다. 그러니까 마작에서도 자기가 무슨 특정패가 계속 모인다는 건 상대방에게 때도 특정패가 계속 간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을 만큼의 시간이 있다는 거, 이 사람도 그렇죠. 먹을 만큼의 시간이 있다는 거. 부장님도 사람인데 배고프시죠. 1번. 아, 요런. 저는 저희 재밌네. 광고 나오는 사이에 이 순댓국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만난다, 만나. 저렇게 컵 형태로도 나오나 봐요? 컵 형태로 나온 건 아니죠. 저렇게 했겠지, 저기 몰래. 근데 저건 걸릴 수밖에 같은데? 없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 사이즈 옛날 그 뭐지? 컵면 있었잖아. 머그면? 어, 머그면 같이. 그게 또 새로 나왔다고? 이런 거 아니야? 에이, 남은 거지. 머그면. 야, 그 옛날에 진짜 대박이었는데 머그면. 머그컵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딱 해서 먹으라고. 다 지웠어요? 배불러서 좀 현타 온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치우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래요? 네. 난 다 안 먹었는데? 아, 그래요? 천천히 드세요. 아, 그래요? 네. 수육 다 드시고. 그 저기 렌지 팀도 수육 있어요, 지금? 우리만 수육 먹고 있는 거 아니지? 또 불편하게. 마음 불편하게. 아, 렌즈팀은 먹고 있어요. 다행이다. 괜찮은 것 같아. 남았는데 형 거 좀 덜 들었는데. 딱 좋아, 딱 좋아. 요거만 살짝 치우고 그러면은 이거 좀 싸줄까요? 이거 싸준다고요? 시국물? 시켜 먹을게요, 제가 국회에서. 근데 나는 기존 회원이라 저기 요거는 못 받네. 내 돈 내산하겠습니다. 지금 아니 아직 다 안 먹었는데. 네. 오디오가 되잖아요. 오디오를 좀 채워보세요.
자, 안녕하세요, 주펄입니다. 오늘은 침착맨님과 함께 간편식 브랜드 쿠켓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광고주님께서 저희 점심 식사를 챙겨주셨는데요. 광고 시작하자마자 편하게 밥을 먹으라고 좀 더 먹어야겠다 하시는데 이런 광고 너무 좋죠? 나 더 먹을래. 자, 이 티는 뭐냐고요? 한번 보세요. 쿠켓 메뉴에 저희 얼굴을 넣어서 재미있는 티셔츠를 제작해주셨습니다. 아, 프린터 돌아간다. 하세요. 그리고요, 이 티셔츠를 몇 장 더 제작해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나눠드리는 재미난 이벤트를 또 하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때요?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네요. 또 먹고 싶어요. 자, 캐디 드루크로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캣! 캣! 캐디드 하고 싶으면? 이! 이곳에서 먹어야죠? 득! 두근두근 쿠켓! 어쭈구리? 게이득으로 삼행시 한번 해봐야겠죠? 개! 개배가 고플 땐 어떡하나? 이! 이런 득! 득드르득득드르득드르득 스크롤에서 쿠켓!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이제? 아, 하실 말씀이요? 있죠, 많죠. 많죠. 한숨이죠. 34분 만에 광고 같은 광고를 했다고 지금 칭찬해 주셨네요. 네, 난 칭찬만 읽어. 야, 너무 먹으면은 네. 끝이 없으니까. 일단 밥을 치워. 네. 먹은 건 치우고. 응. 월드컵 하면서 먹죠. 아니야. 쩝쩝대고 추잡해. 그냥 치워. 아, 그래? 응. 이건 렌즈팀에서 지원 요청. 아주 아까운데. 보쌈도 내놨어? 다 내놔. 자자자자자자. 아, 맛있다. 자자자자자자. 태환 씨가 아주. 만면의 미소가 가득하게 수육을 받아가셨어. 야, 내가 더 먹을 거 봐. 얼른 치우는 거 봐. 냅 때문에 계속 먹을까 봐. 아, 상닭기. 아, 저는 그동안 크로마키 올린. 어, 오케이. 크로마키 세팅 할 거네. 네, 나눠서 해. 나 크로마키 팀. 아, 그래, 오케이. 특수효과 팀이라고 하자. 아, 나 특수효과. 어, 특효. 치즈 팀. 특효 팀. 도와줘야 돼. 잠깐 있어. 바꿔 있어. 됐어. 아, 잘 먹었다. 뭐 물을 좀 드릴까? 차를 좀 드릴까? 차도 있는데. 어, 좋죠. 컵을 주세요. 아니, 이 컵을 또 멋들어진 걸 사셨네. 오. 어, 이거 이렇게 하니까 위스키 같네. 어, 그러네요. 자, 보리차네요. 좋다. 물 대신 먹을 수 있는 차는 세 종뿐인 거 아시지요? 뭔데요? 현미차, 보리차, 옥수수차. 어, 아, 또 이런 꿀팁을 또 여기서 또 얻어가네요. 나머지는 카페인이나 약성이 들어서 좋지 않다고.
너무 많이 먹을 경우 네. 카페인이나 이제 뭐 약성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보약인데 네. 옥수수 수염차 안 돼 이뇨작용 때문에 아... 오줌 나와 아... 그 4번 4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하고 결명자도 약성이 있어서 깔끔하다 이렇게 네 나는 좀 약간 라인이 지저분하고 형이 깔끔한데? 저야 뭐 깔끔할 수밖에 없죠 갈까요? 자! 어? 죄송해요 네 좀 이쪽으로 당겨야겠어요 제 거 왜 지워요? 아니 줄쳐줬어 지금 이거 읽고 시작하게 자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쿠켓 야식 메뉴 월드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하기 전에 또 슬로건 한번 외치고 갈까요? 네 좋은 일이 있을 땐 케이드 앞으로는 캐디드 자 해보겠습니다 쿠켓 이게 바로 샵 케이드 캐디드 16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다시 읽어야겠다 쿠켓 이게 바로 샵 캐디드 샵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요즘엔 해시태그라고 합니다 그럼 샵이 아니게 됐어요 이제? 네 해시태그 그러면은 네. 악보 볼 때 해시태그라고 해요? 해시태그 캐디드 악보 볼 때는 샵 아 네. 알겠습니다 쿠켓 이게 바로 해시태그 캐디득 16강부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에는 캐디득 전문가 쿠켓 전문가 주호민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2월 쿠켓 가입자 주펄입니다 근데 우리 옆에 왜 이렇게 미세하게 네 뿌옇죠? 아 그거는 저기서 만져야죠 왜 이래 이거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해야 되나? 유사성을 아마 만지던지 해서 해야 되는데 유사성? 어 유사성하고 매끄러움 저런 거 첫 번째 두 번째 거 근데 이렇게 되는데요? 잘못했어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남았는데 아 이거 이렇게 영영영영영영영 어, 나은데 괜찮은데 이거? 데뷔? 데뷔 주니까 좋네 데뷔는 괜찮지 시원하네 명함 유사성 한정 매끄러움을 만져야 된다니까 저거 없애려면 어 그렇게 그렇게 아 이렇게 응. 오 조금 더 기본값 밝은 건 좋네요 오 좋다 이렇게 갑시다 딱딱딱 어? 책상이 약간 울긴 하는데 괜찮죠?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425로 가죠. 그래, 그냥. 그럼 처음부터 해야겠네요? 어, 색이 변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바뀌니까. 자, 그럼 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땐 케이득! 앞으로는 캐디득! 자, 쿠켓 이게 바로 해시태그 쿠켓 이게 바로 해시태그 진짜 아저씨랑 못 해먹겠네 진짜 쿠켓 이게 바로 해시태그 캐디득 16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캐디득 전문가 쿠켓 전문가 주호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2021년 2월에 가입한 쿠켓 고객 주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쿠켓에서 이렇게 만드는 제품 16가지를 가지고 월드컵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더 뭐가 맛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이게 야식들입니다 네. 아, 밤에 엄청 생각나는 네. 그런 음식들로 모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배고파지실 수 있으니까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식 생각할 때 또 이제 또 간편하게 또 이렇게 먹어야지 또 그게 또 맛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한번 볼까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지금 16강이잖아요. 네. 4강부터는 시청자 투표도 집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투표를 또 이벤트도 해요. 예. 그래서 뭐 이 티셔츠도 드리고요.
근데 그건 이거 지금은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건 지금 아니에요. 이따 얘기할게요. 4강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할 거고. 네. 나중에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네.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 네. 이거 다른 거예요. 그 지금은 상품 안 줘요. 네. 지금 안 줍니다. 지금 상품 안 주니까 기분만 좋음. 예, 네, 기분만 좋은 거예요.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쿠간의 뼈찜 800g 대 네. 쿠켓마켓 얼큰 순댓국 700g. 방금 먹었죠. 얼큰 순댓국. 예. 그리고 이게 그램을 꼭 써놓는 거 보니까 그램에 자신 있어. 든든해. 양이 많아. 방금 먹었는데 뼈찜은 귀찮잖아. 뼈가 나와. 귀찮아. 그쵸. 쓰레기가 나오죠. 결국은. 근데 왜 뼈를 쪄먹어요? 왜냐면요. 살을 쪄먹지? 아이고,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어. 그래서 갈비도 먹는 거 아닙니까? 좀 약간 불편하지만. 네. 맛있죠. 그래서 채팅창이 진짜 모르네. 뼈찜 대 뼈치킨. 뼈찜 개 맛있는데 뼈치킨 모름? 뼈무게 대 국물 닭국물. 끝나고 뭔가 재밌는 거 한다고 했는데 불편해서 안 먹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순댓국이에요. 무조건. 저도. 저는 뭐 뼈찜도 물론 좋아하지만 다 먹고 나서 그 뼈다구 나왔을 때 그거 치울 때 그 약간 현타 올 때 있어. 너무 뼈무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 내 침이 묻어서 말라서 흡수된 그 뼈를 내가 손으로 집어서 다시 또 버려야 되는 이게. 그렇지. 아 그렇구나. 나는 근데 나는 그냥 순댓국을 더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밥이랑 같이 먹기 좋잖아요. 아 좋죠. 뭐 물론 뭐 술 마실 때 그냥 이것만 먹기도 하지만. 그렇죠. 밥이랑 먹으면은 또 이게 그 뭐라고 해야지? 그 밥이 주는 그 쾌감. 또 이제 술꾼들은 폭력성. 저 순댓국집 가면은 술국이라고 따로 파는 데가 있어. 이것만 크게. 저기에 거. 국물 많이 해가지고 또 그게 나오는. 나는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술국이 왜 더 비싸요? 양이 좀 많죠 그게. 그래요? 네. 그럼 그 딱 만약에 순댓국이 만약에 7,000원이고 술국이 15,000원이면 딱 두 배 정도 되는 거예요? 양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 나는.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술꾼들은 술국 시켜. 아 그래요? 그럼 쿠켓마켓 얼큰 순댓국 700g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배 정도 많다고 함, 헐 많다고 함. 자, 쿠켓마켓 고니고니 알탕 대 쿠켓마켓 납작 막창 2종 세트입니다. 저 왼쪽도 먹어봤어요. 고니고니 알탕. 고니고니 알탕은 뭐 귀여운 척 하는 거예요? 왜요? 고니고니? 고니가 그거잖아요. 그 저 알 중에 내장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런 게 있잖아. 내가 뇌라고 하는 거. 아, 뇌수라고 하는 거. 뇌라고 하는 거. 내가 형 뇌 먹어요. 이렇게. 그거 엄청 맛있잖아. 그게 내가 알기로는 정소. 생선 정소라고 알고 있어요. 고니가. 그럼 난 먹으면 안 돼. 투머치야. 투머치야 나. 투머치야? 아, 그럼 난 먹으면 안 돼. 아, 형은 율무 먹어야지. 그럼 이거 형은 자연스럽게 납작 막창 2종으로 넘어가겠네요? 아, 근데 이렇게 붙었어. 아, 정소는 때. 1이야. 정소는 1이고. 아, 1이야? 고니는 뭐야, 그럼? 정소는 1이고 고니는 알이야? 아, 그럼 먹어도 돼. 아, 고니는 알 맞다. 그럼 먹어도 돼. 아, 그럼 먹어도 돼. 돼. 아. 1인 먹으면 안 돼. 정소는 1이야. 죄송. 납작 막창은 저것도 와서 먹었거든요. 저건 이제 막창이 이렇게 말려져 있잖아. 그걸 이제 폈어. 그래가지고 잘 구웠지. 그거예요.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 저것도. 근데 납작 막창인데 이 옆에 이거 왜 못은 왜 있어요? 그 집기로 집은 거잖아요. 예병 터실 거예요 자꾸? 아니 이거 봐봐. 아니 나는 이게 아 내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또 진짜. 이거 이렇게 스테인리스 이거랑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 솔직히 안 보여 진짜. 그렇게 그려도 안 보여. 납작 막창. 막창이 근데 어떻게 납작하게 돼? 이거 핀 거지. 핀 거지. 펴가지고. 아 광고 없애달래. 잠깐만요.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내려가네? 그 정도. 딱 좋다. 나를 자극했어. 표정 안 좋아져서 다시 드릴게요. 저는 이게 다 술안주네 보니까 저는 막창의 소주 알탕의 소주도 물론 너무 맛있지만은
막창에 그 기름기에 당할 수가 없는데. 근데 형은 막창 먹으면 안 돼. 왜요? 지병 자극되잖아. 알탕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저것도 많아요? 저것도 알에도 요사안이 많죠. 아 그래? 그렇죠.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장에 많아요. 둘 다 내장이잖아 어쨌든. 그죠? 아 그죠. 안에 있는 거에서. 예, 예, 예. 아. 그래서 맛있는 것 특 날 아프게 함. 아 그래. 그러면 어차피 좀 그 자유로울 수 없으면은 맛있는 더 저, 맛있는 거 어차피 아플 막창. 거면. 아, 난 막창을 먹으면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왜요? 되게 맛있다. 근데 내가 찾아가서 먹진 않는 것 같아.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그런 음식들은 있죠. 그 살면서 막창 뭐이나 뭐 곱창 이런 거를 약간 부담스러운 거 있어. 열 번도 안 먹었어. 좀 기름지잖아. 아 그래서 그거 아니고 그냥 안 가게 돼 자연스럽게. 비싸서 그런가? 그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 술을 안 좋아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정말 그냥 곱창만 먹으러 가는 사람은 난 못 봤는데요. 갈 일이 별로 없어. 술 한 그게 곱창에 소주 한잔 하자가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술을 안 드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 밤에 막 뭐 간단하게 먹을 때 요 네?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평소에 잘 안 먹으니까. 어 나도. 알탕은 사실 뭐 밥으로도 먹잖아요. 그냥 식사 그러지 않아? 아닌가? 어 먹죠 알탕. 어 저번에 저기 수자 씨가 저거 와가지고 한 끼 든든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납작 막창. 네. 2종은 뭐지? 요게 두 가지 종류가 있나봐요. 할 먹을 거면 1종 먹지. 두 가지 종류니까 하나씩 시켜서 먹어보면 되겠네. 우리 순대국도 2종 있었어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쿠켓마켓 납작 막창 2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쿠케포차 직화 무뼈 닭발 대 야 맛있겠다. 순대국 저기 2종 나왔네요. 저건 하얗잖아요. 뽀얀 거. 뽀얀 거. 이게 그냥 맛있는 것만 모였다. 그냥. 그렇죠. 딱 보니까 그냥 치트키. 솔직히 말해서 치트키야 치트키. 그렇죠 그렇죠. 무뼈 닭발은 저는 직화. 닭발을 저도 닭발 먹긴 먹는데 찾아 먹진 않는 그런 안주인데 먹으면 또 맛있어요. 먹으면 또 맛있죠. 쫄깃쫄깃 젤라틴. 소영이가 또 좋아하는 게 뭡니까? 뭐 좋아해요? 불맛입니다. 불맛. 직화는 또 불맛이 나죠. 근데 불맛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맵지 않나 보통? 근데 걔는 그 고춧가루 양념이 없는 불맛. 아. 좀 약간 이게 직화한 거. 시큰 맛. 직화. 갑자기 또 직화라고 하니까 생각나네. 숯불향 뭐 이런 거.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한번 또 꼬아줘야겠네. 그래서 먹으면 이래. 불맛이 잘 배어있어. 어, 아마 와야겠는데, 고기동. 어, 고기동에 또 불맛, 전부 불맛 아저씨 있잖아. 불 아저씨. 불 아저씨. 숯불 아저씨. 자, 이렇게 있고, 순댓국은 이건 그냥, 요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하얀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나는 좀 약간 빨간 거 쪽이긴 한데, 가끔씩 또 하얀색도 또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댓국집 가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데기가 들어있는 데도 있어. 아 나도 알아. 뭔지 알아. 이렇게 온다? 이렇게 와서 안심하고 아니, 딱 휘저는 순간 안에 덩어리가 맞아. 나 불렀음? 휘저는 순간 아 오늘은 안 섞어야겠다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나올 때가 있지. 그래서 저는 순댓국은 아까 빨간 걸로 먹어가지고 요거는 약간 이게 빨간 거 먹고 나니까 조금 그렇게 안 땡기지. 그러니까 이게 운이 안 좋네. 이게 배치도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요쪽 순댓국? 아 그리고 저기 닭발 옆에 저 소주하고 저 계란말이하고 세팅이 지금 너무 완벽하거든 왼쪽이. 예. 나 왼쪽. 저는 닭발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안산에 되게 유명한 닭발집이 하나 있었어요. 네. 진짜 유명했어요. 네네.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먹었어요. 근데 거기가 엄청 매웠어요. 엄청 매워가지고 안산 사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닭발 먹자 그래서 갔는데 일단 사람들이 막 손에 막 이렇게 장갑 끼고 막 앞치마 하고 막 맞아 맞아 이렇게 먹잖아. 이렇게 먹어. 그래서 이렇게 좀 오바하지? 아. 그래서 먹었는데 거기가 지옥이었어 난. 왜? 매운 거 좀 그때 당시만 해도 잘 못 먹었으니까. 너무 매운데 빌어먹을 맛있어. 그러니까 내려놓자니 그러니까 내 습성 알죠? 앞에 뭐 음식 있으면 계속 먹게 먹지.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먹고 아하!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하고 있더라고 내가. 계속 이러고 있어. 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야. 오호! 그리고 내가 술을 또 못 먹잖아요. 어 그쵸. 또 술을 막 줘. 그럼 막 정신 볼 때 이렇게 넣어. 이렇게 넣어. 아~ 할 때. 나 그리고 저는 매운 거 먹을 때 꿀조합 하나 있어. 예. 쿨피스 괜찮음.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뭐 매운 떡볶이나 매운 뭐 닭발이나 이럴 때 쿨피스도 있거든요. 그 제 갔던 안산 닭발에는 그 음료수 있죠. 네. 캔으로 안 팔아요. 무조건 페트병으로. 미친 듯이 드니까 이만큼씩 팔아. 이거는 간지러워서 패트. 간지러워서 안 먹어. 어. 나 있네. 리터라고 판다고. 어. 자 아무튼 그런 거 그거 생각. 올라가죠. 예. 이걸로? 응응. 어 요거 땡긴다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순댓국은 아까 얼큰한 거 먹어가지고 닭발이 땡긴다고. 아 나는 얼큰한 거 먹어서 이 고춧가루 말고 아, 이걸로 간다는 얘기 들었어. 순댓국은 아, 이제 닭발 오케이. 먹어서 더 이상 날 자극하지 못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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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다 김치 깍두기 국물 부으면. 아 마지막에 좋죠. 자 쿠켓 마켓 국물 튤립 닭발 대 알통통 알찜 700g인데 이거는 튤립도 넣어? 그러니까 튤립 아 이렇게 생겨서? 이게 튤립인가? 이렇게 생겨서? 닭발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왜 튤립인데? 이게 튤립이겠지 이거. 썰어서 넣겠지. 왜 튤립이에요? 이거 닭발 뼈를 발라내면 살이 이렇게 튤립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튤립이야. 맞을걸?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튤립이 뭐 이렇게 그쵸 그거 이게 튤립이잖아요. 그렇지. 닭발은 어 가자 이거죠. 또 이게 살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엄지 살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오동토동하게. 아니 뭐 닭발집 하셨어요? 아니 정든 닭발 때 그 충격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튤립 같다고? 아니죠. 아니 이게 아니지. 무뼈잖아. 여기서 살 저 뼈를 발라내고 이 살을 펼치면 저렇게 통통해진다는 거지. 아 이거 이 뼈를 그렇지 빼고 벗겨서 이게 별개에서 펼치면 그렇지. 원래 이게 그거죠. 뼈 있던 자리.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무뼈네 이것도? 그게 무뼈죠. 근데 아까 그거랑 뭔 차이지? 이건 국물이 있어. 그리고 이건 알찜은 또 이번엔 국물이 없어. 그러니까 찜 종류가 있고 찌개 종류가 있는 거야. 발목 뼈까지만 있다는 것 같은데? 큰 뼈만. 그러니까 잔 뼈는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건 국물이 있고 아까는 그 그냥 닭발. 요거는 오히려 알찜은 또 반대로 아까가 국물이 있고 요게 이제 찜 조린 거. 야, 난 밥 먹었는데도 땡긴다. 야, 확실히 한국인들이 저 고춧가루 양념에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 일단 나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그치. 매운 거 또 씻어낸다고 한 잔 하고 한 잔 하면은 또 그 알코올의 쓴맛 지운다고 또 매운 거 먹고 무한동력이야. 자극하는 뭔가. 그러니까 아 이제 좀 순한 거 먹을까 하다가도 저렇게 매운 거 보면 또 매운 거 먹게 돼. 그치. 좀, 어. 맞아. 그래서 나는 매운 거 시키면 평소보다 술을 좀 빨리 먹게 되는 것 같아. 아, 왜요? 씻어내려고? 그러니까 매우니까 한 잔 더 하고 또 쌉쌀하니까 또 먹고 또 먹고 약간 좀 자극적이면은 더 빨리 동력이네 동력 서로가 동력이네. 맞아. 아 그래서 술 마실 때 계속 이렇게 찾는구나. 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골라야 될 텐데 네. 저는 나는 알 별로 안 좋아해. 그래요? 근데 닭발도 딱히 좋아하진 않지 않아요? 닭발 안 맵게 하면 괜찮아. 이거 아마 안 매울 것 같거든요. 난 차라리 국물 안 매울 것 같다고 저 색깔이? 그 내가 기준은 그 안산에 있던 그 닭발집 그죠? 아, 그래요? 너 오늘 죽어야 돼 이런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얼큰 정도 그치? 그 정도. 국물 튤립 닭발은 내가 못 먹어봤어.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 요거 튤립 이거 아 나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 같아. 나 튤립을. 안녕하세요. 한국에 튤립 닭발 있다면서요? 어썸. 이렇게 먹어 그런 생각을 하고 빙의 메소드 연기하면서 먹으면 어때? 더 그렇지, 맛있을 것 같은데. 어썸. 자 왼쪽 쿠켓마켓 국물 튤립 닭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6강 다음 매치는 쿠간의 마늘 버섯맨 김치 방금 먹은 거. 이거 많더라 양. 510g을 넣는 이유가 있어. 많어. 그리고 쿠켓마켓의 스노우 콘치즈 새우. 아이 못 이기지 이거 마늘 보쌈 그죠? 솔직히 마늘 보쌈 맛있긴 하지만 마늘 보쌈 못 이기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마늘 보쌈은
맥주에도 좋고 소주에도 좋고 쟤는 만능이야. 아, 가려운데 여기 전반 전체 이거를 코팅을 해가지고. 어. 나는 옛날부터 술자리에서 콘치즈 시키는 애들 안 좋아했어. 아, 콘치즈랑 황도는 저기 기본 안주해야 돼. 황도 시키면은 그 진짜 선 넘는 거고 황도랑 콘치즈는 내가 좀 배제했어요. 이유는? 이유는 좀 간지럽다. 뭔가 뭔가 좀 너무 좀. 그러니까 뭔가 야, 이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 그급 그 값을 안 하는 것 같아. 뭔가 돈이 일단 제일 큰 게 돈이 아까운 거였죠. 그러니까 성의가 그렇죠. 다른 음식은 뭔가 막 더 평상시에도 먹고 싶었고 근데 평소에 아 나 콘치즈 먹고 싶은데 아 언제 한번 콘치즈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 황도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안 해. 어렸을 때는 또 약간 배가 불러야 되잖아. 맞아 맞아. 그게 그게 좀 안주로 배를 채워야 되는데. 근데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 고른다면은 이 보쌈이지. 근데 웃긴 게 기본 안주로 콘치즈는 됐거든요. 미친 듯이 먹어 사람들이. 공짜로 주면 또 미친 듯이. 저건 숟가락으로 퍼먹지. 나오긴 나오면은 퍼먹긴 해요 숟가락으로. 그리고 계속 리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을 하다가 메인 안주 나오면 방치돼. 싸늘하게 식어. 찬밥. 싸늘하게 식어. 찬밥이죠 완전 그때부터. 그러니까 얘도 한번 그 벽을 한번 넘고 싶을 거야. 메인 안주의 벽을. 아 콘치즈 넘기 힘들어요. 그 심즈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요리를 하나도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게 예. 콘치즈, 외겐치즈 막 이런 거야. 외겐치즈. 제일 하바디 음식 그냥 레벨 1짜리. 아. 근데 또 이게 또 그 감성이 있어요. 내가 감성은 있죠. 아 20대 초반에 술집에 와가지고 콘치즈 퍼먹던 그게 또 생각나가지고 또 먹으면은 또 맛있어서 그리고 그때는 새우가 안 들어간 좀 더 가벼운 음식이었고 그렇죠. 이거는 좀 더 맛이 더 풍부해졌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거를 왼쪽을 당연히 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은 콘치즈는 그냥 이제 깡통 나오잖아요. 콘 다 까져 있는 거 그거 부어가지고 이제 할 수 있어 어떻게 치즈, 하면 해. 치즈. 보쌈은 막 2시간 삶고 이래야 되잖아. 그 시간까지 생각하면은 당연히 이거지. 그리고 진짜 마지막 그 쐐기를 날리자면 쿠켓에서도 이건 제 뇌피셜이에요. 쿠켓에서도 차마 이것만으로 하면 좀 약한다고 생각했는지 옆에 없는 메뉴를 그리고 해외 맥주까지 슬 머리를 내밀고 있어. 저랑 같이 먹어야지 합니다. 약간 이 느낌. 약간 이게 좀 약간 느끼할 것 같아서 쥐꾸미를 쥐꾸미를 좀 넣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자체가 좀 쫄린 거 아니냐. 많이 우리 쫄렸어. 생각은 그거야. 저 많이 쫄렸어. 저. 그리고 그람을 썼는데 여기는 그람 안 넣었어. 그러니까 그람을 이만큼이나 넣어 이 귀한 걸 이만큼이나 넣어줬다고 이 느낌인데 여기는 해도 어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렇죠. 안 넣었단 말이야. 사실 저 서신받은 하면은 큰 쪽에 쥐꾸미가 있어야 돼. 아 얘가 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남았어? 그러니까 이거야 주연 배우고 이게 그 우정 출연인데 우정 출연 되게 유명한 배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 왼쪽으로 가도록 하죠. 네. 아 이거 좀 미안하네. 아니 스노우. 아니 상대가 강했어. 상대가 네, 그래 고생했다. 아 국캔밖에 렌즈용 화덕 생선구이. 아, 말씀하신 거. 쿠간의 소막창. 저는 그러니까 왼쪽 거를 자주 먹어요. 예. 실제로 예. 너무 간편해. 그냥 렌즈에 돌리면은 저렇게 불탄 자국도 약간 있어. 이미 구워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생선 냄새 날 일이 전혀 없죠. 이건 뭐예요? 이게 동그란 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저 후추 그 통후추를 이렇게 아, 뿌린 거구나. 통후추를 네, 저거는 이제 예쁘게 하려고. 아 근데 소막창도 참 강하네요. 근데 저는 생선구이 먹을 것 같아요. 저도 생선구이. 이게 생선구이가 익숙해서 저평가받는다고 생각해 나는. 맞아. 특히 나는 너무 고등어. 많아서. 특히 고등어는 너무너무 맛있는데 너무 많아서. 너무 흔해서. 흔해서. 그러니까 가격대가 낮게 형성돼 있어서 공급이 많아서. 그렇지. 고등어도 요즘 공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싸지니까 이제 그 이제서야 고등어의 그 귀함을 아는 것 같아. 슬슬 사람들이. 나는 옛날에 아무도 몰랐잖아. 아니 먹다가 어느새 그 노르웨이 고등어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또 한번 눈을 뜬 적이 있어. 아니 좀 다르다. 엄청 기름지네 하면서. 그래서 항상 이제 사랑받는데 근데 이제 막상 안 사. 왜냐면 집에서 해먹기도 구우면 연기 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먹지.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소영이가 특히 생선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생선. 생선이 몸에 좋죠. 소영이 좀 게리는 게 또 있고 하니까 생선이 무난하거든 사실. 그렇지. 이 생선이 진짜 소만큼 귀에 쓰면은 이거 반응 바뀌었다. 소만큼 귀에 쓰면 가격대가 그럴 수 있죠. 뭐 하면은 소는 뭐 참치 이런 거랑 비벼야 되지 않을까? 소는 여기서 나오는 생선구이 2종은요 고등어하고 삼치예요. 그러니까 둘 다 밥도둑이지. 아, 삼치도 맛있어. 삼치도 맛있어. 저는 생선구이 쪽으로 가고 싶은데 소막창? 그래도 소막창? 소막창 아니 난 생선구이. 아 오히려 소. 아니 나는 생선구이. 실제로 먹고 있으니까. 아. 그리고 나는 생선 좀 요청을 드리면은 조금 추가해 줬으면 좋겠어. 가자미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게자미. 게자미나 아니면은 뭐. 게자미 맛있죠. 꽁치도 하나 정도 있으면 괜찮을 듯. 꽁치. 콩치랑 게세미. 게세미 진짜 맛있어. 이면수. 이면수는 그런 말 알아요? 그 이면수 껍데기에 밥 사 먹는 거 맛들리면은 그 거지 된다고. 거지 된다고. 부자 거덜난다고. 정말 맛있죠 이면수도. 근데 아마 그 이면수는 철에만 먹을 수 있지 않나? 뭐 봄일 때만. 그리고 내가 알기론. 그 진짜 이면수 씨가 잡아가지고 이면수더라. 아 그래 진짜로? 진짜 진짜임.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걸 붙이는 거구나. 이면수 어라고 그래. 맞아. 이면수를 이면수 어라고 하지. 근데 실제 선생님 이름이었어. 어부 선생님 이름이었어. 아. 김도 김씨가 해가지고 김이에요. 자 가시죠. 아, 내가 했으면 이였네 이. 그렇죠. 내가 많이 개발했네. 쭈였네. 쭈였죠. 개발했으면. 쭈였죠. 내가 만들었으면. 김은 팩트임. 어부는. 어부는 팩트인지 몰라요? 자 생선구이 꺼! 왜 이렇게 급해요? 어? 이렇게 급해요? 아니요 안 급한데요? 팩트 체크 하고 가야지. 실제로 했대. 진짜 맞대. 그래 팩트야. 함경북도 이면수 어부님이 잡았대. 근데 광고 시간 초과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설치하고 뭐 딜레이가 한 10분 있었기 때문에. 루스 타임 있어요. 루스 타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쿠켓마켓 순살 마늘 닭 볶음탕 1kg 대 쿠켓마켓 원팩 깜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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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바스 스페인 음식인가? 깜바스? 저거 진짜 맛있더라. 깜바스. 그 마늘 기름에다가 새우를 졸여낸 거 아니야. 고추도 넣고. 아, 나 먹었던 거 같아. 저거 안 먹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 블리즈컨 갔을 때 먹지 않았을까? 나 먹었던 거 같은데 그때. 이렇게 저거 뭐 와인 먹고 이런 데는 항상 있더라고. 안주로. 깜바스. 깜바스. 깜바스 이게 다 먹으면 여기다 또 담그는 거야? 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 기름에다가 건져낸 이렇게 건가? 건져낸 건지 아니면 뭐 한 거 같은데. 아 넣는 거 맞다고 하는데. 근데 닭볶음탕 너무 맛있겠다. 깜바스가 새우란 뜻이래. 깜바스가. 깜바스가 애초에. 그냥 애초에 새우야. 네, 애초에. 그렇구나. 야 이거는 뭐 마늘이 치트키지. 아 나 근데 마늘 저렇게 왕창 올리는 건 좀 왜? 이게 결국은 다 그거야. 그 순댓국 먹을 때 들깨 막 세 스푼씩 넣잖아. 네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사라져. 아니 근데 지금 저거는 지금 끓인 다음에 넣어야지. 저렇게 넣으면은 알일 텐데 엄청. 끓이고 있을 때 넣어야지. 저거는 좀 알이지 않을까요? 난 몰라 요리 안 해. 그냥 어떤 연출인가? 아 내가 뭐라고 알아 내렸다가 닭발이. 튤립 떡발이 그냥 연출인가 보지. 마늘이 저만큼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뜻인가 보다. 저는 닭볶음탕 정말 좋아합니다. 저희 파주 살 때 예. 임진강 쪽에 예. 장어집이랑 닭볶음탕집이 유명한 데가 많이 있었어요. 아 임진강. 아 오케이. 그래서 거기 가면은 진짜 기가 막혔죠. 이것도 이제 뭐 닭 근데 이게 닭볶음탕은 좀 나는 좀 비선호하는 게 있어요. 왜요? 감자를 너무 많아? 배부른데 감자를 먹게 돼. 아니 그거는 뭔데 그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감자를 먹어요. 맛있으니까. 아 근데 내가 다음 젓가락질은 꼭 닭을 먹어야지 하다가 또 감자를 먹어.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배불러. 어. 그리고 닭을 원 없이 못 먹어. 그리고 끝나. 같이 먹는 분이 이득이네요. 십창맨하고 닭볶음탕. 네, 항상 감자만 먹으니까. 항상 그렇게 끝나. 그럼 맛있다는 소리잖아. 그 배가 이거 닭볶음탕은 항상 끝나면 배가 너무 부르다는 생각. 아. 배가 너무 불러. 그치. 한 공기로는 안 끝났던 것 같아 항상. 그래서 나는 깜바스. 나도 깜바스 좋아해. 그 깜바스는
그 약간 그 이제 여자친구 놀러 왔을 때 내가 뭔가 요리도 조금 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가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아, 난이도는 좀 난이도 낮아. 근데 이국적이잖아 뭔가. 좀 뭔가 느낌은 좀 느낌은 또 있어. 되게 굉장히 요리 실력을 발휘한 것 같은. 발휘한 것 같은 느낌이 나. 근데 심지어 나는 그조차도 못하면 쿠키앤마켓에서 시켜서 한 것처럼 보여줘. 깜바스. 그건 사기잖아. 그러니까 했다고는 안 해. 미묘하게. 그렇지. 했다고는 안 해. 그냥 뭐 그냥 했어. 그냥 뭐 그냥. 아, 준비했어. 대충 준비해봤어. 너 온다고 해서 준비했어 이거 어때? 너 온다고 해서 준비했어. 그거 좋죠. 했다고는 절대 하지 마. 그럼 캔버스도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 뭐 갱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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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갱갱. 갱갱. 준비했어랑 갱갱. 그리고 계속 집약에 보면 야 식겠다 먹어. 야 식겠다 먹어. 이 세 개만 준비하면 돼요 멘트는. 오빠 우리 밥 먹고 뭐 할 거야? 하면 갱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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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뭐 이거 또 너 먹어. 이거 캔버스 또 먹어. 맛있겠다 맛있겠어. 캔버스 가죠? 캔버스. 자, 16강 마지막입니다. 자, 감자탕 2.5kg 대 네. 쿠키앤마켓 화덕 연어 스테이크 189. 야! 연어 스테이크 맛있죠. 실제로 나 뭐 저 뭐 제 머리 왜 이래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쿠키 때문에 이렇게 됐나? 뭐 아니 누가 여기를 이렇게 썰었어? 나 왜? 너도 이제 끝났구나. 내 최후를 보는 것 같아. 버텨. 부풀려. 최대한 부풀려. 공작스. 끝났어. 그냥 이 힘이 없어. 이제 메가니가 없어가지고 이제 누워버렸어. 공작스처럼 버텨. 자, 실제로 일시 그 배우셨잖아요. 아 네. 네. 그 유튜브에서 그 할 때 이거 막 가시 제거하고 할 때 보면은 네. 저게 엄청 소문 많이 가죠. 가시가 이만한 게 들어있어. 저 살코기하고 살코기 사이 부분에 가시가 이만한 게 다다다다닥 박혀있어요. 그래서 집게 같은 걸로 뽑으면은 진짜 이만한 이쑤시개만한 게 나와. 계속 그 모아서 빛 만들어도 되겠다. 해도 돼. 근데 실제 아기공룡 줄리에서 그렇게 해서 나와. 근데 얘는 그걸 다 해줬잖아. 그 귀찮은 거를. 그래서 그냥 구워먹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미친 거야. 미친 사실. 거죠. 그리고 그 마트 가면은 연어 순살 팔잖아요. 냉동된 거. 이게 냉장된 거. 이 스테이크용은 저렇게 깍대기가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저 아래쪽에 보이시죠? 아, 깍대기. 깍대기가 붙어 있어야지 맛있어. 왜요? 아, 저 깍대기 맛이 진짜 최고예요. 저 기름 지져 맛있어서. 아, 맛있어서. 아, 있는 게 최고라서 나 무슨 뭐 원리가 있나 했는데. 아니, 그냥 껍데기가 돼. 맛있기 때문에 그렇지, 있는 게 그렇지. 좋다. 바삭하게 해야 돼 저기는. 껍데기. 근데 뭐 채팅창에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연어는 네. 생으로 먹어야 맛있다. 굽는 건 난 별로 안 좋아한다. 아, 근데 그 연어 호불호 좀 갈리지 않아요? 나는 연어 나도 뭐 생으로도 먹는데 나는 구운 거 좋아해. 아, 구운 거를. 전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그리고 연어는 그거랑 먹으면 맛있어. 테이퍼라고 약간 뭔지 알죠? 네, 뭔지 알아요. 뭐 꽃잎 같은 건데 조금해. 그거 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어. 그 기분 나쁘게 생긴 거. 동그래가지고. 그거. 얍실하게 생긴 거 있어. 테이퍼. 자, 쿠간의 감자탕. 아, 감자탕이 치트키죠. 이게 그 국물이 치트키야 그냥 이 소스가. 근데 난 감자탕은 못 이겨. 아니 근데 난 여기서 감자탕이 약간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뭐 밀려 이게 어떻게 이겨? 저 감자탕 2.5kg. 감자탕은 24시간 하는 데가 너무 많아. 동네 하나씩은 있어. 아, 너무 이제 그러니까 너무 쉽게 서비스를 받는구나. 너무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가 있어. 고등어네, 고등어. 그래가지고 굳이 감자탕을 간절히 원하게 되지 않아. 또 이렇게 시켜서까지는 또 아니고. 특히 야식으로 먹을 때. 그러니까. 감자탕 집에다가 뭐 가서 먹어도 되는 건데 이거는 연어 스테이크는 막 하는 집은 없어. 24시간 하는 데는 없잖아요. 아,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네. 뭐 할머니 손 연어 스테이크 이런 건 없잖아. 근데 여기 있는 그 엄청 큰 그 식물 뭐라고 그러지 이거? 우거지. 우거지 포기할 거예요? 우거지는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맨날 우거지 보고 있으니까. 아, 우거지상. 우거지상. 아,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연어 스테이크 그래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자탕 맛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 8강까지 올라왔고 네. 8강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4강부터는 여러분들의 투표도 반영이 된다는 거. 네. 우리의 의견 반영에 몇 프로 할까요? 우리의 의견. 그 독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나 어떻게 독재? 독재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독재? 어? 어떻게 독재? 아니, 시청자들 이거 원했는데, 그럼 네가 방송 켜! 하면서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퍼센테이지를 나눈다고. 아, 퍼센테이지로?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 20, 20, 60 어때? 어. 20, 20. 25, 25, 50. 어? 25, 25, 50. 아, 25, 50. 아니, 계산하기 힘들어, 계산하기 힘들어. 계산 힘들어. 어. 그러면은, 20, 20, 60 가. 20, 20, 60. 근데 우리가 둘이 해도 그러면 안 되네? 그 누가 해도 시청자 의견이네?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뭐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했으면 안 받지. 22시 아니 어 그렇게 가 그럼. 그럼 334. 334. 아, 334로 가. 334로 가. 아 334로 가. 334. 334로 가. 어우 나 많이 가졌다. 30. 아, 오케이. 좋아. 자. 8강은 우리끼리 합니다. 저, 어. 튤립? 저는 아 순댓국. 아 순댓국. 아까 먹은 게 또 아직까지 좀 있나 봐요. 어, 한 번 더 먹고 싶어. 아, 근데 여긴 부추 있네. 부추도 있고. 아, 실제 제품은 부추 없어요. 이건 확인하세요. 부추랑 조리예입니다. 조리예고 부추랑 밥은 없습니다. 어, 숟가락도 없고. 어. 근데 진짜 뻥안 치고 똑같다. 부추만 부추 없으면. 빼고는 진짜 똑같아. 똑같아. 전혀 과장 없어 저거는. 되게 재현을 되게 잘했네. 이거 되게 조리예 너무 심하게 하면은 좀 이질감 느껴져. 아, 뚝배기도 중요한데 어떡하죠? 깰까요? 참고로 뚝배기는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연어 스테이크 대 납작 막창입니다. 아 이야. 막창 쪽으로 가죠 아무래도 눈이 딱 자연스럽게 그러지 않아? 아 내가 술을 잘 안 먹는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술 땡겨? 땡기네. 근데 어, 맥주 있는데 좀 고민하는 거 안 돼 차가 졌어. 막창으로 가죠 이거는. 어, 나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갔어 눈이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스테이크 참 잘 구웠는데 막창이 너무 잘 구웠다. 그러면서 나는 또 생각했어. 아 이거 멋인데 왜 아니라는 거야. 멋있게 박혀있잖아. 아니에요. 저 집게잖아요. 새 집게. 마늘 너무 잘 걷고요. 미쳤고요. 생선구이 대 보쌈앤김치. 아 이거 세네. 저는 지금 보쌈을 먹어가지고 생선구이긴 한데 제가 만약에 안 먹었다면 이쪽으로 갈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안 먹고 내가 공복이고 지금 밤이다. 여기로 가지 않을까? 누가 밤에 생선을 구워 먹어? 보쌈엔 김치지. 보쌈을 어떻게? 아니, 보쌈이 사실 좀 너무 세. 그렇죠. 네. 세죠. 보쌈이 또 평상시에 또 비싸잖아요. 비싸죠, 좀 비싸죠. 좀 가격이 좀 나가는 음식이라. 그렇죠. 보쌈 갈까요? 보쌈 가죠. 보쌈 가. 아 생선도 맛있긴 한데. 자. 원팩 쿠켓마켓 원팩 감바스 대 쿠켓포차 직화 무뼈 닭발입니다. 닭 대 새우네요. 겜베스 둘 다 뭐가 있네. 있어. 아니 그 둘 다 저기 매워. 그리고 둘 다 여자친구들이 좋아할 거야. 그죠? 근데 이거는 진짜 왜 이렇게 지원군이 많아? 든든하네. 어? 평소에 인맥 관리 잘하셨네. 뭐가? 나는 이거 제 개인적인 그냥 취향은 이게 안주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종이 달라져. 이거 오른쪽 완전 이제 소주고 왼쪽은 나는 이제 약간 맥주.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 시원한 라거. 네. 랄라라. 현재적이야. 랄라라. 어 라거. 아니 와인 난 와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 라거. 시원한 라거인데 이제 그런 거 막 무슨 뭐 막 그냥 카스 막 이런 거. 콕 쏘는 거 그냥 그런 거 한 먹고 싶다. 아, 감바스. 근데 난 제 생각은 달라요. 감바스는 안 사도 쉽게 할 수 때문에. 그럼 하기 힘든 무뼈 닭발. 닭발은 좀 그렇죠. 무뼈 닭발을 사 먹는 게 낫지. 아. 그래서 난 오히려 무뼈 닭발. 1대1. 아 그거 일리가 있네 또. 그러네. 1대. 그냥 이건 해 먹으면 돼. 어 맞아 해 먹어도 돼. 난 물론 난 못하지만. 어 할 수 있어. 아 그 기름이 아까워서 좀. 기름 쓰레기 저기 나오니까. 그럼 다음에 또 남겨놨다가 씨 기름으로 냅두고.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거는 삼키면 안 되면. 아 그러니까 기름을 한번 쓰고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 다음날 또 해도 돼. 자 그럼 닭발 가지 뭐. 닭발 가겠습니다. 자 4강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제부터 투표를 받을 텐데 제 투표를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골라놓긴 했죠. 잘 추려놨어요. 자 그리고 이거 야식이다. 야식이야. 지금 밤 10시야 지금. 여러분은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지금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랄라.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슬슬 출출해진 그런 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여러분 지금 쿠켓을 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시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투표. 새로운 투표. 질문. 제가 부르는 걸 적어주세요.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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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가 불렀을까? 쿠켓. 쿠켓. 쿠켓 월드컵. 쿠켓 월드컵. 얼큰 순댓국 대 얼큰 순댓 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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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안 쓰세요. 네. 형 그 아직 안 쓰면 된다니까. 아 밑에 쓰면 되지. 네. 지금 타자 왜 이렇게 느려요? 늙어서요. 구 700g 700g 띄고 700g 오케이. 직화 무뼈 닭발. 채널 포인트는 받지 않겠습니다. 요 길이는 3분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지금 여러분들 들어왔습니다. 투표. 네. 1번이 얼큰 순댓국이고요. 네. 2번이 무뼈 닭발입니다. 직화로구. 네. 지금 올라오고 있죠? 어, 순댓국이 지금 초반에 아주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닭발이 좀 호불호가 있어. 닭발이 아무래도 생긴 게 발이니까. 어, 생긴 게 좀 약간 부담스럽죠. 약간 좀 그런 건 있죠. 네. 사람도 발 되면은 기분 나빠져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거의 나빠하죠. 아 그래? 네. 수영이한테 제가 발을 대봤더니 싫어하더라고. 그 누가 좋아해? 수영 아빠 발 대볼까 그러니까. 왜? 이러면. 왜? 어 왜? 어. 그래서 그냥 한번 대보게. 시더. 그러니까. 시더. 근데 대봤니까 치우래. 그럼 오히려 상대방 발을 내 얼굴에 대면요? 나는 가끔 장난치는데. 근데 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 아니 발을 뺏어가지고 네. 이렇게 여보세요 막 전화해. 아 여보세요. 아 나 했어. 맞아 맞아. 엄청 재밌는 거. 맞아 했어. 나 했어. 어. 아 맞아. 소영이 발로도 해봤어. 전화 잘 되거든요. 아 맞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의견도 좀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되죠. 네. 어. 저는 그래도 얼큰 순댓국이다. 이게 닭발 아니 국물이 일단 있다는 게 치킨 거 그러니까 같아. 한국 사람들 국물 못 참습니다. 아. 특히 저렇게 감칠맛 나는 국물 네. 못 참죠. 네. 그리고 투표 느낌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채팅창에다가 직접 클릭하시는 거예요. 옛날 느낌표는 옛날 스타일이에요. 아 요즘엔 바뀌었어요? 네. 그 다른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거. 계속 발전하는구만. 네. 자. 알면서 하는 거라고 하네요. 느낌표로 하면 안 돼요.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전에 계속 투표율이 맞아요. 낮았구나. 그리고 지금 미친듯이 올라왔어요. 그 얘기하니까. 지금 상민도 저기 해시태그 알면서 그러는 거잖아. 괜히 샵이라고. 아 그쵸? 그쵸. 예. 제가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일부러 옛날 사람 흉내내는 거잖아. 이걸,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참. 이거 그 운물정이래. 해시태그. 해시태그잖아. 운물정으로 안 읽은 게 용하네요. 진짜. 운물정하고는 다르지. 조금 다르지. 자 지금 투표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저는 일단 얼큰 순댓국. 조미 작가님은 얼큰 순댓국. 이미 우리가 60%인데? 그럼 이거 무의미하네? 아 우리 40%인가? 아 60%인데? 무의미한데? 뭐 무의미한 경기도 있는 거지 뭐. 저들의 투표 무의미한데? 이미 끝났네? 얼큰 순댓국이 그래도 또 많아. 지금 심지어 지금 7대 3으로 압승이에요. 무뼈 닭발 천에 지금 채팅창. 우리 투표 왜함이라고. 521표 무뼈 닭발표 무의미. 근데 500분이 넘게 또 닭발을 선택해 주셨어. 닭발도 소중해. 소중하다는 거. 얼큰 순댓국이 이제 됐죠. 요거는 자, 순댓국이 순댓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4강 경기입니다. 자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번엔 제대로 또 한번 네. 쿠켓 월드컵 4강 마늘 보쌈 앤 김치. 마늘 보쌈 앤 김치. 아니 왜 이렇게 느려요. 납작 막창 오타 안 내려고. 오케이.
3분 길어. 2분. 시작. 자. 자 느낌표 이거... 하지 마시고 직접 채팅창에 클릭을 해주세요. 나 이거 둘 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힘드네요. 이거는 진짜. 잠깐만. 일단 둘 다 집에서 해먹기 어려운 거고. 두 집에서 해먹기 어려워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쾌감이 있죠? 쾌감이 있어. 내가 이거를 아무 수고도 없이 먹다니 이런. 아 미친. 어 그리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치 그치.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뭐 골랐다고요? 난 납작 막창. 납작 막창 골랐다고. 왜냐면 보쌈 방금 먹어가지고 만족이 됐어. 그리고 실제로 보쌈을 아 그건 수육이지 좀 다르죠. 보쌈하고 수육은 다르죠. 같죠? 저게 수육이죠. 저게 아 그래요? 수육인데 저거를 이제 저 싸먹는 게 그게 보쌈. 김치가 있으면 보쌈이 되는 거 없으면 그렇죠. 수육이 되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때 했던 네. 그 수육이 이거네? 아 근데 그건 제가 간을 너무 세게 해서 간장을 넣어서 약간 동파육 같이 됐어. 그 조금 좀 너무 간이 세게 됐죠, 그건. 그럼 보쌈이 그러면 만들기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죠. 고난이도로 가면 좀 어려운 건가? 아무래도 뭐 이것저것 막 한약재도 넣고 막 잘하는데 냄새 잡으려고 막 하니까. 근데 간단하게 하려면은 또 간단하게도 할 수 있는 게 또 그렇죠. 네. 수육이고 네. 보쌈 아닙니까? 집에 있는 김치에다 이렇게 먹으면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막 항상 그 얘기 나와. 가스비 아깝다고. 아. 한 2시간 동안 켜놔야 되니까. 수육은 삶고 보쌈은 찌는 거라고 하는데요? 좀 다르다는데? 그게 그거 아님? 찌는 거는 그 아래 물 깔고 이렇게 찌는 거고 삶는 거 물 안에 넣는 거고 그 다르지. 그 차이예요? 다르지. 뭐 찌는 거랑 삶는 거는 다르지. 팩트예요? 아니면 뭐 주장이에요? 근데 그건 나도 몰라. 아무튼 찌는 거랑 삶는 건 다르다. 자 여기 있고 쿠켓마켓 요거는 그래도 난 마늘 보쌈 나는 난 납작막창 갑니다. 그러면 30% 30%. 네. 아 이미 투표가 나왔네. 이것도 거의 7-3 비율로 40%가 여기야. 보쌈이 됐어. 이긴 거는 40% 다 쳐주는 거죠. 어 네. 그죠. 쳐줘야죠. 그러면 70-30%. 마늘 보쌈 승. 마늘 보쌈. 그럼 이제 아. 자, 저 오늘 먹은 거잖아. 어? 이 뭐야? 조작한 거예요? 아 왜 조작해? 어? 아 근데 투표를 넣었잖아. 이거 그럼 이 사람들도 조작했다고? 왜 주작함? 님들 왜 주작함? 이거 마술 같아 무슨? 옛날 이런 마술 있었어. 나 그럼 머리 왜 이래? 넌 왜 이래? 너의 머리 조작해. 나의 머리 주작함. 어, 우리 오늘 먹었던 게 얼큰 순댓국하고 마늘보쌈면 김치가. 그럼 아, 우리는 지금 먹었으니까 바로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쵸. 근데 우리 먹을 때 뭐에 좀 많이 갔어요? 나는 순댓국을 싹싹 비웠어. 김치는 보쌈은 남겼어. 맛있는데. 왜냐면 오기 전에 보쌈 막 신나게 먹다가 순댓국이 오니까 이 강렬한 너무 강렬해서 뺏겨버렸어. 강렬한 저거에 그냥 계속 먹게 돼. 그러니까 전학생이 너무 이제 미친놈이었어. 그리고 이게 미친놈이온 거죠, 진짜. 이 고기도 있고 이 순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요거 씹는 재미가 있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엔 돼지고기가 들어 있어. 그리고 국물. 국물도 있고. 국물이 너무 사기야. 자, 저는 순댓국. 아, 우리 투표를 안 했네. 투표. 아, 투표 붙여야지. 쿠켓 월드컵 결승이라고 치면 되죠? 투표가 왜 안 돼? 투표를 삭제할 수가 없대. 결과를 봐야지 삭제되나? 투표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가 둘 다 몰표 나와서요. 60% 나와서. 아, 순댓국 하신 거예요? 네. 끝났어요. 여러분들 뭐 투표하세요. 마음속으로 투표하세요. 마음속으로. 그냥 대충 느낌으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시고 여러분들 순댓국이죠, 근데? 순댓국 해, 그냥. 그죠? 아니, 그럼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고르자. 난 순댓국.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대.
아 시스템이 안 되는 거 어떡하라는 거야? 독재 아니에요. 우린 두 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두정이에요. 이두정입니다. 민두정이에요. 민두정이래. 그 너도 너도 머리가 가라앉는 걸 보니까 민두정 맞네. 몽키디 두피예요. 자 상라이트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쿠켓 이게 바로 해시태그 캐디드 결승전에 네. 우승은 쿠켓마켓 얼큰 순대국 700g이 우승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이에요. 이걸 먹게 되다니. 우승 상품을 우리가 오늘 먹게 되다니. 아 어떻게 이렇게 결승에 올라온 두 강호를 먹었을까. 신기하다. 미친 거지. 미친 거야. 진짜 안 짰어. 이거 진짜 맹세합니다. 진짜로 뭐 진짜 의식도 안 하고 했어. 아니 짰다고 생각해도 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뭐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갈 뿐. 우리의 길을 갈 뿐이야. 3시 28분이네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재밌네요. 자 마지막 슬로건 한번 또 한번 외치겠습니다. 안 돼요. 이걸 해야 돼요. 뒤에. 아 맞다. 뒤에 정리하죠. 뒤에 정리해야 됩니다. 제, 그쪽으로 보세요. 올려 아 접었 흥! 아 이렇게 하면 구겨줘 세운 다음에 해야 돼 세웠 띠리띠 띠띠리디 하파트 타임 러버. 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이질감이 있죠. 아 크로마키 필터 좀 꺼주세요. 아 1번으로 바꿀까요? 아 예. 놀랍게도 아직도 안 끝났어. 놀랍게도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또 안내 드릴 게 있죠. 예. 네. 시청자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네. 진행하나요? 네.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네. 한 일주일간이죠? 네. 쿠켓 SNS SNS 인스타겠죠. 네. 거기에 인스타. 이승영 월드컵 결승에 올라간 야식 메뉴가 올라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댓글로 투표를 하시면서 내가 왜 이 음식을 선택했는지를 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어떤 걸 드리죠? 20분에게 네.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침벌 티셔츠. 티셔츠. 너무 입고 싶으시죠? 예, 캐디드. 찹쌀 마늘 닭 볶음탕. 네. 이게 다 제 얼굴이거든요. 제 얼굴이고 여기 찹쌀떡. 아 징그러. 징그럽다니요. 20분에게는 네. 침벌 티셔츠 이거 랜덤 발송이야. 랜덤 발송. 두 개 다 주지도 않아. 랜덤 발송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근데 딱 받았는데 아씨 나 벌써 찹쌀떡 받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이걸 받은 분을 만나서 바꿔. 그럼 돼. 아 그래요. 침살 마늘 닭 볶음탕 받았네. 이러면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교환하시고 네. 20분에게는 침펄 티셔츠 한 장 발송하고 적립금도 적립금 2만 원. 2만 원. 20분에게는 네. 그렇죠. 네. 네. 쿠켓 좀 이용하시라고. 네네. 드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질 않아요. 27일부터. 지금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그 시기에 아마 올라갈 거예요. 네. 아, 5월 말쯤에. 네. 우리가 영상이 아마 5월 30일 날 올라갈 거거든요. 31일인가? 31일인가? 아, 30일인가? 그때 올라가요. 그러면은 네. 이벤트는 27일부터 벌었잖아요. 네. 이 생방송 보신 분들은 먼저 가서 쿠켓 SNS 인스타에 네. 댓글로 다실 수 있다는 거. 네. 잘 팔로우하고 있다가 네. 후다닥 한번 달아보세요. 네. 마늘보쌈 대 마늘보쌈 대 순댓국. 얼큰 순댓국. 순댓국. 나는 여기 있는데 마늘. 이유를 아마 재미있게 쓰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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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거 뭐 엿장수 마음이라서 그렇죠. 뭐 기준을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내가 근데 라디오 사연으로 그 옛날에 상품 많이 타는 분 그 노하우 여쭤봤는데 아니 누가 이게 여쭤봤어요 TV에서
길게 쓰면 거의 뭐 당첨이라고 하더라고. 아, 성의? 일단 성의가. 응. 근데 그건 있어. 뭐 한 번 꽈. 어떻게? 한 번 꽈가지고 어? 뭐야? 다 칭찬만 하면은 안 튀어가지고 안 뽑히겠지? 어. 그럼 나는 좀 까야겠다. 아. 제일 커엽게. 아 귀엽게 까야 돼. 아, 기분 나쁘게 까면 안 돼. 어. 쿠키 너무 맛있어서 뭐 어? 뭐 쓰레기통한테도 한 입 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라고요? 그 쓰레기통에도 한 입 줬어요. 옛날에 막 그래 논란이 있는 적 있었어 한 번. 어, 네네네. 그렇게 해서 아 나 튀어야겠다. 어. 튀면 뽑히겠지? 아, 아 유쾌해 어그로, 보이겠지? 어그로 한번 끊어야겠다. 유쾌해 아. 보이겠지? 그럼 그런 거 안 뽑혀 오히려. 요즘에 안 뽑혀. 두 번 꼬아서 안 뽑혀. 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긍정적인 말 하면은 뭐 아무래도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 국회 캠페인 메시지 한번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죠. 갑니다. 네. 좋은 일이 있을 땐 K득, 앞으로는 캐디득. 이 썸네일 처리요. 아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좀 끊었다가 좀만 저기 추스리고 오겠습니다. 아 이런 거 이런 거 정리한다고. 아, 마음을 추스리. 아니 마음을 왜 추스려요? 이거 추스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아. 네 추스리긴 해야 돼 맞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추스리고 언제 오냐면은. 3시 50분? 50분에 오죠. 50분. 3시 5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